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상당히 극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6월 9일 일요일이죠. 시위대 추산은 한 103만 명 정도가 시작해서 6월 11일, 6월 12일을 거쳐서 6월 16일 날 대행진에서는 무려 200만 명, 홍콩 시민들이 한 640만 명 정도로 보면은 20에서 27%가 참여를 해서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위대는 처음에는 범죄인 인도 법안 폐기를 외쳤지만 시간이 가면서 홍콩의 행정장관인 캐리람 퇴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상황을 좀 오판했고, 그러나 7일 만인 6월 15일에는 중국 당국과 협의한 이후에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연기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오후 8시 30분에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궁금함을 가집니다. 캐리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캐리람, 그녀가 걸어온 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1957년 5월 13일생입니다. 홍콩의 서민 거주지인 완차이구에서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5남매 가운데 네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중국 저장성 저우산 출신입니다. 본래 정씨였지만 1984년도에 수학자 람시 우포와 결혼하면서 남편 이름을 영국 문화기 때문에, 그리고 설아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밑바닥으로부터 입신 출세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그 집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대학을 다녔습니다. 학창시절 이라에는 학창시절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또 4등을 했을 땐 울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외신들이 전합니다. 케네스 첸 홍콩 침례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항상 1등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꽤 오만한 지도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인물이고, 지금도 취침 시간, 수면 시간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워커홀릭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한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정언에서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특성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향의 인물이다. 세 번째는 목표 달성 혹은 출세를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하는 인물이다. 목표 달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목표 달성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다소 흐릿한 그런 유형의 인물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캐리람, 어떻게 인생에서 기회를 잡게 되었는가? 23세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9년간 총 21개 직책을 거쳤습니다. 공직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계기는 두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계기에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2007년도 퀸스피어 철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도널드 창 행정부에서 개발부장을 그녀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맡고 있었던데요.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통치의 상징인 퀸스피어를 철거하는 일을 성사시킵니다. 반대가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녀에게 철의 여인 혹은 터프한 싸움꾼 이런 평판이 붙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외신은 이렇게 전합니다.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녀는 철거의 항의에 단식 투쟁을 벌린 시위자들과 마주했고, 마치 강인한 수비수처럼 화가 난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의 결정적인 계기를 잡습니다. 자신의 입신을 할 수 있는 그 친중국파가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2014년 9월 27일에 홍콩 주민들은 신민불복종운동을 벌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주도하고 중산층들은 그 당시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우산혁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행정장관직 선거에서 반중인사를 배제하는, 원천적으로 반중인사가 후보자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시위에 났습니다. 일종의 체육관 선거제 혹은 어용 직선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중국은 반한 20년을 맞아서 영중 사이의 협정에 따라서 간선제로부터 직선제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중국 공산당이 지키게 됩니다. 물론 간선제 직선제로 이렇게 이전되는 과정에서는 홍콩의 그런 민주파에서 강력하게 시위도 하고 데모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 전인대가 내놓은 직선제가 아주 웃기는 직선제였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14년에 발의한 홍콩 직선제안은 우리가 익히 아는 1인 1표라는 그런 대의민주주의나 그런
민주주의 행태가 아니고 아주 특수한 행태입니다. 1200명을 구성된 지명위원회를 일단 구성하고 그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2, 3명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2, 3명에 들어가려면 중국 공산당은 입후보자 자격을 요구합니다. 애국, 애항. 중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반중 인사는 지명위원회에서 그냥 걸러내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을 홍콩인들이 투표해서 뽑으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미인대, 홍콩의 미인대에서 미인을 뽑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10명을 추리고 10명 가운데 3명을 추리고 3명을 후보로 올려놓으면 참가자들이 투표를 해서 3명 가운데 진선미를 가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명위원회가 두세 명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골라라 이야기. 그래서 홍콩인들은 수개월간 격렬한 시위, 우산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직선 제안은 결국은 2015년 6월 폐기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간선제 방식을 계속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제5대 행정장관 선거에서 예년처럼 실시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 당국의 낙점을 받은 지금의 행정장관이 당선되게 된 거죠. 여기서 또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출세를 위해서 확고한 친중선앙 성향을 드러냅니다. 2014년도에 아주 그 우산혁명 당시에 학생들과 만나서 공개 대화를 나눌 때도 굉장히 강경한,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의 입장을 철두철미하게 옹호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아, 저 여자를 미려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홍콩에 직접 선거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선거,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겠다 그렇게 직접 선거를 허용하면은 그것이 소수민족으로 다 퍼져나가서 우리도 같은 홍콩과 같은 자격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중국 인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왜 너희들이 지도자를 뽑냐? 우리가 직접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기존의 간접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1194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그 선거인단이 행정장관을 뽑는 제도입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당시에 약간 마일드한 약간 부드러운 친중 인사였던 존 창이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91.9%. 캐리람은 뭐 1.5%밖에 얻을 수 없었지만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선거인단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777표로 얻어가지고 레리 캐리람이 당선된 거죠. 캐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공산당의 지명을 받은 겁니다. 통상 지명을 받으면은 자신을 선출해준 인사권자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죠. 전형적인 캐리람의 태도가 그런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죠.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국의 가디언지는 지난해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시진핑 주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만 종합해보더라도 대단히 출세에 민감하고 또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출세에 가는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정부가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의중을 받들어서 범죄인 인도협정을 인도 법안을 추진하게 된 거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차근차근 정상을 향해 온 전진해 온 사람이 캐리람이고 친중파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한 것이 옳고 좋다는 판단을 내리고 평생 동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것처럼 친중의 길을 확고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공산당의 선택이고 홍콩의 적이 된 겁니다. 공산당의 친구가 되고 홍콩의 적이 된 거죠. 아마 우리 주변에서 출세를 위해서 이 같은 행보를 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개 이제 바닥에 출세를 출발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체계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거나 선악 개념이 확실하거나 공정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면서 출세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 캐리람이라는 그런 홍콩 행정장관도 보면은 무자비하게 정상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들 가운데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인간 유형이죠. 자신을 낙점했던 인사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절대 충성을 바치는 그런 전형적인 출세지향적 인물. 어쨌든 앞으로 향방을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홍콩이란 나라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홍콩인의 적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삶을 꾸려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중국 쪽에서 그런 요구가 오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그런 무마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